오늘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LG전자에서 예전에 이제 금성사 중앙연구소죠. 거기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박사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산업용을 개발하는 총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18년간 한 대학에서 재직하면서 우리가 국가사업으로도 그때 마침 많은 로봇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국가 산업 로드맵 수립이라든가 국가 로봇 육성 전략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 참여를 하면서 많은 정책을 같이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고용 테크놀로지에 몸담으면서 인공지능과 그리고 의료 로봇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테크놀로지는 20년 됐고요. 주로 SMT 검사 장비고 이걸 주력으로 산업으로 하면서 크게 이제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는 우리가 국가의 과제에 참여하면서 산업부 지원으로 뇌수술 로봇을 개발을 해서 최근에는 수술 로봇 회사로도 변신을 했다고 봅니다. SMT 검사 장비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로 IT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이고요. 그 전자 회로 기판의 제조 공정의 품질을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머신 비전, 광학 그리고 정밀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검사 장비 마켓 쉐어 1위를 달성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기반 제품으로 1번을 이기고 우리가 1등을 차지했던 것은 저희 큰 회과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용 테크놀로지의 뇌수술 로봇은 우리가 10년 정도 국가과제를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기술적으로 허들을 넘기 시작했고요. 이제 대형 병원에서 어떤 로봇이 차지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수술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인공지능 기술로는요, 우리가 설계, 메커니즘, 알고리즘, 공정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각 부분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SMT 제조 공정의 최적화 기술은 우리가 이 향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K-스마트 고객사의 공정을 유연성, 생산성, 그리고 품질, 비용을 또 낮추는 그러한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챗GPT가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이 챗GPT 또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수준과 제 나름대로 또 이해한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아시나요? 1998년에 우리 구글의 공동 창업인 레이지 페이지와 세브레인 등이 창업한 회사로 정도만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거라지에서 창업을 한 회사이죠. 근데 이 구글을 제가 잠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구글은요, 10의 100제곱이란 뜻이고 구글 플렉스는 10의 구글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창립할 때에는요, 그냥 단순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 이런 것만 개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좀 벌어서 결국은 인공지능, 이 데이터 기반의 거대한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친구가 대학원생일 때 작성한 논문이 무려 12,300, 지금도 그렇게 인용이 될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논문인데요. 제가 또 이걸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이트 간에 서로 참조를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에 과연 그 사이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었고, 역시 스탠포드 전산과 박사과정답게 이것을 프로그램을 구현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엑셀로 구현을 해봤어요. 엑셀로 구현해가지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정말로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이것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나온 순위가 생각보다는 다른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순위대로 구글은 페이지를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야후라든가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가 이런 알고리즘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야후를 이긴 이유는 이 알고리즘 하나였던 거예요. 이 알고리즘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약 당시에는 100만 개 이상의 사이트들을 100만 바이 100만의 어떻게 보면 연결 강도를 만든 거죠. 뭐 그걸 어떻게 그 아이디어는 좋지만
구현 단계에서 그렇게 거대한 행렬을 서로의 연관성을 계산해 나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일종의 컴퓨터 기술로 병력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고, 지금도 구글의 로봇들은 대형 그 클라우드 머신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10억 개가 넘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서로 이런 연관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그리고 노출되는 그 순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검색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종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기반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구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느낀 점은, 이렇게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로 출발했다는 것이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챗GPT가 많이 뜨고는 있지만, 제가 또 논문을 살펴보니까 이 FAM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좀 챗GPT가 3.5 같은 경우는 약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GPT-4는 지금 얼마나 규모인지를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대략 그거보다는 몇 배의 사이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구글은 약 5,4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그런 거대 모델을, 랭귀지 모델을 다 만들어 놓고, 다만 이것을 이제 배포만 안 한 것뿐입니다. 뭐 배포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검색 엔진 시장을 과연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유도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큰이라는 것은 이제 단어 개수를 얘기하는데요. 단어 개수가 무려 몇입니까? 네, 빌리온이 10억 개니까 약 7,800개 그런 워드들을 분석할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 스위시 글루라는 액티베이션을 쓰고 있는데, 또 이 액티베이션도 논문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 렐루라는 것을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만든 건데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렐루가 되기도 하고 시그모이드가 되기도 하고 선형이 되기도 하고, 그 파라미터가 변화하면서 얘가 연속적으로 바뀌고, 그것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라 그 자체도 학습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개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자세한 내용으로 좀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구글이 우리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뭐 이렇게 소프트뱅크에 넘기고, 그리고 또 그걸 우리 현대차가 인수하면서, 구글이 로봇 쪽은 이제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유명한 앤디 루빈이라는 CEO가 그만두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로봇 쪽은 접었나 했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또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미 브레인 모델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로봇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로보틱스 그룹이 이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그룹들이 연구한 논문들은 굉장히 또 혁신적인 네이처지라든가 이런 데에 다 실리면서 그 그룹들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뇌가 어떨까요? 우리가 뇌라는 걸, 구글이 난 뇌를 연구했대서 잠시 뇌를 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시냅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냅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포 간의 연결 강도가 결국 인간의 뇌라는 것이고,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요 해마라는 부분에서 이 기억을 다 담당하고 있고, 우리가 다 담당하는 우리의 기억이 롱텀 기억과 숏텀 기억으로 가고, 그 기억 간에 서로 어텐션을 통해서 그 기억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미 뇌과학에서는 다 밝혀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해주는 각종 LSTM이라든가 어텐션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GPT로 뜨고 있는 각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기반이 결국은 기초가 튼튼하고, 우리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우리 생명 현상으로부터 연구해서 그것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팀들이 만든 거를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요, 뭐 로봇은 좀 조악합니다. 뭐 이렇게 협동 로봇에다가 이동 로봇을 붙여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네, 이 로봇이 과연 행동으로 지능을 발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영역이, 저는 챗GPT와 같이 텍스트나 문서의 영역만 인공지능에게 빼앗길 줄 알았는데, 이제 로봇이 실제로 현실 세계를 느끼면서 스스로가 솔루션을 찾는 그러한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과연 인간의 영역이 과연 기계와의 어떤 경쟁력에서 과연 여유 공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제어하는 기계, 하드웨어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 전부 넘겨버렸죠. 네, 죄송합니다. 현대차 이런 데다 넘겨버리고 지금 이 친구들이 연구하는 것은 데이터, 지능, 그리고 판단, 생각 이런 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보다 한 수준 높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CNN 하면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 케이블 네트워크가 아니라 주로 이 검색 엔진에서 구글의 그 검색 엔진에서는 역시 컨볼루션 뉴럴 네트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화두가 되고 있고 또 구글의 검색 엔진 아까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도 얘를 2순위, 3순위로 노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한번 더 검색 엔진을 쳐봤습니다. 물론 이거 한글로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화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실망을 했는데 이거를 영어로 쳐보니까 역시 전부 인공지능을 뜨는 거예요. 영화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한국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영화가 나오고 이렇게 이런 학술적인 내용들이 노출이 안 될까? 그만큼 노출 순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서로 접속하고 서로서로 연결된 강도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사회인가를 저는 조금 뭐 생뚱맞은 주장이긴 하지만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랜스포머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랜스포머도 논문으로 찾아봤어요. 네, 2007년 논문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리니어 엘지브라를 기반으로 해서 행렬, 어텐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매트릭스 행렬 연산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 행렬의 크기가 클 뿐인 것이 뭐억 단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 강도를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계산한 것뿐이지 알고리즘 자체는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 논문에 우리가 논문을 여러분들 다 같이 논문을 써보지만 논문 한번 쓰면 인용의 수가 100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7만의 이렇게 인용수를 보이면서까지 얼마나 파급력 있는 논문을 구글이 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구글이 가져간 게 아니라 네, 바로 오픈 AI가 가져갔다는 게더 충격적인 것이고 오픈 AI는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로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글도 역시 팜이라는 그러한 모델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검색 엔진에다 적용만 지금 살짝 안한 것뿐이지 구글은 이미 알고리즘이라든가 핵심 기술들은 전부 이렇게 네이처지라든가 이런 데다 공개를 해버리고 또 자체적으로 비밀스러운 연구 그룹에 의해서 이미 연구를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CNN에서 쓰고 있는 드롭아웃이라든가 레지니얼 네트워크 이런 걸다 써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학습에서 밝혀진 그러한 여러 가지 학습 둔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썼지만 핵심은 바로 이런 어텐션이라는 이런 일종의 행렬 벡터 연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웨이팅을 줬다는 것이 이제 핵심 기술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루라는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다는 정도가 새로운 것이지 나머지는 크게 틀린 게 없고 층수도 그렇게 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깊어지지도 않고 보면은 논문을 읽어보면은 한 8번 정도만 반복하는 정도로 해서 깊이도 깊지 않고 스케일만 좀 커진 효과 이것이 현재 GPT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핵심 기반 알고리즘인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어텐션 어텐션 또 한번 쳐봤더니요. 어텐션 쳤더니 우리 새로운 우리 아이돌 그룹의 그게 뜨더라고요. 한글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네, 어텐션 알고리즘인 것이죠. 일부는 또 우리 아이돌 그룹이 뜨긴 해요. 그래서 이 어텐션 알고리즘이 결국은 구글의 그 GPT라든가 또는 아까 구글의 핵심 그 언어 모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CNN이 알렉스 네트워크가 2012년에 처음 소개되면서 지금 12년째
차지하고 있던 왕좌의 위치가 이 어텐션으로 흔들릴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어쩌면 나중에는 CNN이나 RNN은 다 역사의 유물이 되고, 이 어텐션 알고리즘이 다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영상 인식 분야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이미 어텐션 알고리즘이 점점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텐션 알고리즘은요, 여러분들, 저도 요즘 최근에 새로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이제 파이썬으로 몇 가지를 좀 짜보았는데, 결국은 이 어텐션 스코어라는 것은 일종의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 주는 것이고, 그 벡터 간의 그 소위 멀티플리케이션, 행렬 곱을 통해서 계산해 주고, 그것을 소프트맥스라는 그런 일종의 필터를 이용해서 얘를 정규화시키는 정도가 전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알고리즘은 간단한데, 그 차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차원이 워낙 커서 아까 얘기했듯이 토큰의 개수가 뭐몇억 단위로 넘어가면은 이 크기가 얼마나 커지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크기의 스케일의 문제이지 알고리즘의 깊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키와 그다음에 밸류 이것을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우리 자료형 중에 사전형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형 자료형을 딱 넣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이효리 이렇게 치면은 천옥이라는 밸류가 나와야 되고 유재석 치면은 지미유가 나오는 그런 사전형 자료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벡터화를 해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거에 매칭시키는 하는 거나 알고리즘이 결국은 어텐션 알고리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실행을 해봤고 간단하게 몇 줄로 짜봤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 키 벡터와 쿼리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그것을 다시 소프트맥스라는 전부 1로 정규화시키는 알고리즘까지 제가 쭉 테스트를 해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이 핵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이즈가 커진 거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챗GPT를 단순히 뭐 이렇게 오픈AI 사이트로 들어가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든가 애저를 통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으로 연결해가지고 설치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아도 네, 이렇게 파이썬 명령으로 쿼리를 넣어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주르르 넣어주면 얘가 프린트 리스판스 하면 얘가 이제 또 주주주주 이렇게 자기가 생성한 그런 답변을 테스트하는 것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정말로 낙원과 같은 세상이 온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숨기지 않고 코드 공개하고 또 클라우드도 공개하고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제 흥미있는 사람들은 직접 테스트도 해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응용 프로그램도 짜보고 이런 걸다 공개하는 시대가 왔고 다만 이것이 스케일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거대한 모델들은 자기네들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유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역사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가 생기고 또 스탠퍼드에서 이미지 넷이라는 경진대회가 생기고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 GPT, BERT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인공지능의 논문 수라고 합니다. 논문 수를 보면은 2015년부터 급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뛰어드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이거 논문 간의 연결도 그래프 이론에서 연결도를 막 그리면은 전부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GPT 이런 걸로 다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인공지능의 역사는 불과 50년도 안 되지만 최근에 한 20년 동안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도 제가 또 나름대로 우리가 공부할 때 98년도까지도 딥러닝의 개념은 없었죠. 머신러닝의 개념은 있었어도 그러나 이제 컨볼루션이 아이디어가 98년 정도에 20년 전, 딱 98년이면 이때가 그 구글이 창립하던 해 아닙니까? 98년. 그때 처음으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스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넷에서 우승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논문들을 보면은 전부 논문 인용수 보십시오. 뭐 3만 얼마나 임팩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미지를 로컬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 인간이 시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해석하는 그러한 기술을 뉴럴넷으로 구현했고, 역시 인간을 본뜬 기술이 결국은 성공을 해서 각종 지금 물체인식, 영상인식, 자율주행 이런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기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 5년 전 자료인데 그걸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 5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구글, 애플, 네,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데서 전부 내놓으라는 교수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의 연구개발 소장을 시킨다든가 책임자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때만 해도 과연 조금 하다가 붐이 꺼지겠지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리서치 시장 연구에 의하면 네, 2000 현재 23년 현재 약 160조 시장인데요. 2030년 정도면은 1590조 시장.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시장이 약 200조가 안 된다고 하고요. 반도체 시장이 약 300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시장 규모는 자동차, 반도체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이제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조 기업, 우리가 보통 천조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조 기업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인데 이 천조 기업이 이제 일경 그룹, 일경 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일경 기업.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장은 커지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빅테크 기업들은 무조건 인공지능 개발자라면 모셔가고 그다음에 엄청난 조 단위로 투자를 해가면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갑자기 손을 왜 잡았을까 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좀 강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존에 비해서는 뭐 턱도 없이 밀려나고 있고 또 구글에 비해서는 빙이라는 그런 검색 엔진이 있지만 뭐 구글을 도저히 못 이기는 빙 사용자가 뭐 3%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GPT-4 3.5 이거를 받으면서 이제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판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반으로 갖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오피스죠. 마이크로 오피스 갖고 있는 워드, PPT, 엑셀 이런 것들이 GPT랑 연동이 되고 빙도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구글을 위협하고 또 애저도 지금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또는 막 파이터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기네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새로운 AI 플랫폼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저는 챗GPT 우리 오픈 AI랑 손을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터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아마존이 34%고 애저가 20% 마이크로소프트죠. 구글이 11% 요 판도인데 이 시장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글쎄요. 아마존이 좀 약간 멈칫멈칫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빅테크 기업들의 전쟁 뭐, 이 전쟁도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A10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100? 네. 또 저도 관심 있게 또이 A100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A100은 약 하나에 1,400만 원 정도 되는 GPU 보드입니다. 이 GPU 보드를 약만 개를 썼다고 해요.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컴퓨터 연상 능력인가 봤더니 약 100 페타플롭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 페타플롭스는요, 현재 세계 1등의 슈퍼컴퓨터가 약500 페타플롭스니까 거의 뭐 5분의 1 수준인데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몇 비트로 연산하느냐에 따라 속도는 계속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64비트가 아니라 32비트나 또는 16비트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 속도는 거의 4배 이상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 4배 이상 빨라지게 되면은 97 페타플롭이 아니라 400 페타플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세계 최고의 정말 1만 개의 GPU를 묶어서 클라우드로 구현했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뭐 세계 최고의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가 보여지고, 그 거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 지금 GPT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환경인가를 알수 있고, 앞으로 A100 이후에는 H100이 나온다고 해요. H100 GPU는 또 이거에 또몇배 이상 빠른 형상으로 엔비디아는 계속 GPU만 가지고 지금 아주 신이 났습니다. 네, 신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GPT 열풍이 불면서 뭐 수많은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 네이버, 카카오 등이 또는 삼성 이런 기업들이 전부 이제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면서 좀더 많은 이런 서버들을 GPU 서버들을 구매하지 않을까 싶고 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애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AI is about amplifying Human Ingenuity with Intelligent Technology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I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지니어티를 amplifying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는 인간의 스마트함을 더 강대화시키겠다. 결국은 업무 자동화,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을 시키겠다가 본인들의 기업 이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어둡다는 느낌을 드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650억 정도의 파라메타 모델로 좀 아까 1,750억 정도 되는 모델보다는 좀 줄어드는 모델인데, 메타는 우리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는 라마라는 모델을, 라마가 무슨 동물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라마라는 모델을 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소스가 공개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Hub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소스들을 다 받으셔가지고 돌려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콜앱으로 해가지고 쭉 다운받아서 돌려보면은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 GPT 모델보다 좀더 가벼우면서 효과적이다 이런 논문을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에, 네, 우리가 트랜스포머의 그 지금 GPT 모델, 우리가 그 지금 언어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거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1억 개에서 15억 개, 1750억 개 이렇게 커지면서 사이즈가 점점점점 커지면서 깊이가 깊어지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스케일로 가고 있죠. 아까처럼 이 스케일화되는 것, 지금 현상인 것이고, 지금 GPT-4는 어느 정도의 파라메타에 어느 정도의 코드량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뭐곧 공개를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또 이런 인스트럭트 GPT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경량화된 모델만 가지고도 충분히 속도를 올릴 수가 있고 정밀도를 올릴 수 있다. 기본적인 핵심 알고리즘은 인간이 피드백되면서 강화학습 이론을 썼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강화학습 이론에서 유명한 PPO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논문을 또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런 제 강의 자료는 제가 나중에 다 오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1단계는 프롬프트 세타라고 그래요. 프롬프트 데이터셋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의 개수를 한 100만 개 정도, 한 15만 개 정도군요. 15만 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정답들을 전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뭘 물어보면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들을 그걸 가지고 사전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알파고가 인간의 대국들을 가지고 사전학습을 했듯이 이렇게 사전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돈이 또 얼마나 들겠어요. 뭐 인간이 다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비용이 많이 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리워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화학습의 PPO 모델에 알고 수식은 뭐 저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뭐 아는 듯이 얘기했지만 네,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강화학습을 시켰더니 점점점점 적절한 대답을 하더라 하는 논문들을 이제 2017년에 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GPT-3나 4에 적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더 제가 나름대로 최근에 기술적인 동향 그리고 기업의 동향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팩트고요. 지금부터는 약간은 이제 좀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으로는요, 우리가 과연 이런 GPT 기술이 우리 지금 이제 이 논문, 우리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네, 로봇, 기계 이런 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수술 로봇 분야에서도 적용이 될까? 또는 각종 공장 자동화 로봇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데서는 저는 탁 느껴지기에는 무조건 네, 어터티칭, 자동 프로그래밍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결국은 GPT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가 생성해낼 수 있다 그러면 모션 시퀀스도 생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모션 시퀀스를 기반으로 해서 티칭도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들의 순서라든가 판단, 이런 것도 스스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션 플래닝, 어터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이제 로봇에게 필요한 건 데이터일 뿐이다인 거죠. 데이터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기술로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로봇들이 출현될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봇 분야에 대한 발전은 이렇게 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동물의 말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그 전부터 로봇을 이용해서 네, 벌집을 컨트롤한다든가 또는 생물 음향학이라는 아예 분야가 있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동물과의 대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이미 연구가 되고 있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박쥐라든가 또는 이런 고래의 언어들을 살펴보니까 뭐 서로 소통하는 언어의 개수가 수백 개에 이른다는 것까지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동물과의 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았고요. 바이오 분야입니다. 여러분, 바이오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백질 시퀀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덩어질 구성을 수십억 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단백질을 분석할 수만 있다면 그 데이터의 방대성은 아까 GPT가 갖고 있는 전 세계에 이미 30억의 모든 자료를 다 학습해가지고 그 워드 간의 워드 벡터를 이용해서 상관도를 계산할 정도인데, 이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DNA 시퀀스도 전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미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다든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AI가 이 과학을 도와주는 시대, 이걸로 더 발전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또이 코돈이라는 이 RNA 염기 서열로부터 이 단백질 서열을 계산하는 코드도 한번 짜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 블로그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GPT와 수학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네, 우리 수학계에서는 난제로 알려진 것들을 전부 인공지능이 찾아낸 네, 이런 사례들이 이미 네이처지에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 이걸 보면서 과연 인간이 창의성, 인간이 수학이라는 그러한 고도의 인투이션, 이런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수학까지도 인공지능이 찾아내서 난제를 풀어버린다고 하니까, 이걸 보고도 또, 상당히 이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연구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히 그 활용성은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을 넘어서서 자율비행 시대가 올까요? 네, 그래서 이미 현대차가 슈퍼널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미래의 항공에서는 이 자율주행 기술에 AI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을 탁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애저를 기반으로 하고 다시 오픈 AI를 기반으로 뜨고 있으니까 바로 현대차가 발 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아가지고 자율주행 목표로 해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런 기술 기반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오늘 그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는 이제 과연 이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형광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이미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크게 지금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기술 안보라는 측면도 있죠. 미국이 중국에게 모든 기술을 넘기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이 제조업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조업을 다시 리쇼어링해서 리쇼어링을 통해서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던 모든 제조 기반이 다시 이제 미국이나 위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도 있고요. 지금 이미 이제 코비드-19는 끝나가고는 있지만 굉장한 지금 환경으로 우리 주변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뭐, 에너지와 뭐, 이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그래프는요, 어떤 그래프일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GDP, 성장률입니다. 뭐, 물론 최근 뉴스에서는 뭐, 국가부도가 나느니 뭐, 이렇게 채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 계속 그 바이든 정부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GDP는요 중간에 그 경제공황을 빼놓고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도 상당히 이런 속도로 올라와서 지금 10위권까지는 올라갔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 산업들이 사실은 부진에 빠지면서 해외 선진 기업들은 좀더 데이터 기반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술에만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해 보았습니다. 네, 뭐 일자리 문제 있죠. 이것은 미국의 100년간 인기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종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와서 살펴보면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계가 다 자동화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지식 노동자들이죠. 이 전문직으로 알려지는 우리 여러 가지 그 글을 쓰는 노동자들, 이런 데 전문가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20년 내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근거로는 컴퓨터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뭐 메모리 용량은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진화의 마지막 끝에는 우리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공포감을 주기까지 하죠. 그만큼 지금 컴퓨터의 속도는 이제 빨라진다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자아를 갖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아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워낙 고도진화가 돼가지고 작동하는 방식이 인간을 다 위협할 수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위험일 수가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느냐, 막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문, 이런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왜잘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개발진들조차도 이렇게까지 얘가 잘 되는 거 생각 못 했다 할 정도로 그 익스플레이너블 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간이 모르는 얘 스스로가 뭔가를 비밀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위협하는 그런 안전성 문제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좀이 다가오는 시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말 AI의 위험성. AI가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보다는 인간이 이걸 잘못 사용하는 위험성이 더큰 것이죠. 그런 위험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소 방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깊이 있는 내용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초점이 집중이 안 되고, 굉장히 또 산만하게 여기저기로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서 특히 우리 기계정보 분야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우리가 스스로가
이 인공지능을 알고 접근해 나가면서 계속 그 경쟁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고등학생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새로이 개발했다고 해서 또큰 뉴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학생들은 너무나 입시 위주에만 빠지고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제 암기와 그쵸 또는 이 추론, 검색, 융합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더 압도하는 시대가 왔고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교육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더 나아가서는 지금 인구는 줄고 있고 노령화가 되고 있죠. 그런 사이에 야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공부를 그냥 끝마칠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검색 엔진이 최근 챗GPT로 전면 대체될 것 같은데요. 가끔 네. 챗GPT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판별해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가 쌓이면 이 문제는 차츰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전에는 매우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첫 번째 저도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새로운 시대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저는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결국은 우리가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나 기계에게 넘겨야 될것 같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인간의 감정,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끝까지 우리 인간의 본연의 감성들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못하는 분야가 바로 리얼 월드죠. 실세계에 대한 체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러한 체험들을 잘 우리가 확보해서 데이터화해서 그것들을 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더 데이터가 정교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짜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도 이제는 새로운 직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치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해킹을 당하면은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듯이 인공지능도 결국은 데이터셋을 훼손시키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최대한 리파인하고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그다음에 선별하고 불량들을 다 이렇게 솎아내고 하는 기술에는 물론 그 자체도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 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윤리적인 기준도 있을 거고 감정적인 기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합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은 기계가 저는 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데이터 감별사 또 데이터 리파이닝 해주는 관리자 이런 것들이 저는 새로운 직업으로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메타버스도 함께 너무 붐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 같습니다. 챗GPT 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메타버스가 잠잠해진 것은 조금 이제 그것이 이제 게임이라든가 또는 메타버스 자체가 표준화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 제조 분야에서의 메타버스는 지금도 굉장히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인 경우에도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 구글 로보틱스에서의 그 비디오 끝부분을 보면은 자기네들의 데이터 학습을 로봇이 취득한 데이터도 있지만 가상 세계에서 학습하는 것이 더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로봇들이 학습하는 속도는 리얼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GPT가 앞으로 이 정도 붐으로 가다가 꺼질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인공지능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꺼질 것이라는 것인데 뭐 2016년에 처음 알파고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알파고가 로지 바둑을 더 이상 안 두면서 이렇게
알파 폴드로 넘어갔죠. 알파 폴드로 넘어가서 이런 생약 개발을 하고 있고, 로보틱스 쪽도 처음에는 앤디 루빈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구글이 인수했지만, 다시 로봇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작업 계획을 짜고 솔루션을 내는 그런 연구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오픈AI가 합작을 해서 더 거대 시장을 지금 형성해 나가면서 이런 마이크로 오피스라든가 사무자동화,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 사이언스화되는 클라우드 환경, 이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그 엔비디아도 뭐 A100 또는 H100 이런 식으로 고성능 GPU 보드들을 계속 새로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제가 속해 있는 기업에서도 계속 이 데이터의 확보가 없이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겠구나 해서 어떻게 해서든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거에 모든 지금 심혈을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첫 단속의 체풍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확실한 변혁의 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진짜나 가짜와 같은 이분법적이고 디지털적인 철학이 상대적인 세상에 적합한가를 생각해봐야 할것 같네요. 중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생각에 대해 뭐가 진짜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김효석 박사님은 저희 국방 분야에서 아마 그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그런 판단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인간적인 사회가 아닌가 싶고, 완전히 GPT와 기반의 사회, 데이터 기반의 사회에서는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할 뿐이거든요. 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가 어느 쪽 선택을 하면서 뭐 사고를 피할 것인가, 이런 패러독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더 그 윤리적인 기반의 연구가 동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여러 이슈가 있는데도 발표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GPT, 이미지 모델, SAM, 모델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하드웨어도 비례적으로 따라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인간의 뇌는 초소형화된 AI 모델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AI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인간의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행동의 예측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말만 로봇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스처라든가 또는 그냥 인간을 감시하고 관리하면서 노인들이 뭐 쓰러질 것인가 이런 낙상도 예측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CCTV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정말 범인이 누구인가 추적하는 정보가 아니라 지금 범행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GPT 기반의 기술이 모든 분야에 확산된다면 당연히 이제 항상 클라우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인베드화 돼가지고 소형 CPU나 또는 소형 보드에 이것이 구현되는 기술로 발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량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경량화 기술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하드웨어 기반 기술도 같이 발전하고 있고, 이두 개가 서로 만나는 시점에 이제 막 마이크 속에 들어간 인공지능, 카메라 속에 들어간 인공지능, 로봇 속에 들어간 원치파된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는 상태에서의 이런 스몰 사이즈의 인공지능들도 많이 제품에 녹여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김효석 박사님께서 이해가 쉬운 발표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린다고 피드백을 주셨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일단 김효석님께서 아까 예를 보여주셨듯이 언어 번역상의 문제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네. 언어 번역성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우리가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기계적인 번역은 거의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이제 의역이라는 게 있는데, 의역 분야는 아직은 전문성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릭 웨비나도 제가 예전에 했던 걸 들어보면서 가끔씩 제가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자막 생성을 시켜보면은 거의 90%를 전부 자막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영어로 변환시켰더니 또 영어로 쫙 쓰는데
영어 자막도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체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동시 번역과가 다 사라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의 전문가 영역들이 있듯이, 거기서 이제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류들은 지금 GPT 3.5에서 4.0으로 넘어가면서 논문들의 오류율을 얼마나 개선했는가 하는 그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데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몇 퍼센트 정도의 오류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수년 내에 다 바로잡겠다고 하니까 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욱 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AI가 발전함에 따라 AI 윤리나 규제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체와 학계 모두에 관여하고 계신 입장에서 윤리와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AI로 인한 윤리 문제, 그다음에 사회 갈등 문제를 연구한다고 하니까 과기정통도 뭐 이런 데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소벤처부도 그렇고요. 혹시 이걸 규제로 넘어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우리만 규제해버리면 풍선효과처럼 결국 외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뭐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비근한 예로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그래서 두부를, 순두부는 이제 제조업이 못 만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외국산이 막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규제의 문제나 윤리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가 이렇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연합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는 다 같이 규제를 합시다 해서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인 연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인류가 좀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윤리성은 국가적인 연합,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나가고, 당연히 규제로 인해서 산업적 경쟁력을 잃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스스로 규제해서 우리가 스스로 갈라파고스가 돼서 우리 스스로가 고립화가 돼버리면 이것은 국가의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조 경쟁력을 잃으면 산업 경쟁력을 잃는 것이고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우리 스스로의 경제는 파탄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위권에 있는 GDP 순위가 뭐 우리가 저희 남미에 있는 그런 국가들처럼 중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만 사회적 합의를 하고 또 국가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에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AI 기술의 국가 간 격차, 기업 간 격차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상당 많은 부분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긴 하나, ChatGPT와 같이 실제 다양한 산업 응용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은 점점 더 보안 기술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알고리즘은 다 공개를 하고 논문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허 분석을 해보면 알고리즘도 전부 지금 특허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방을 했고 오픈을 했지만, 이미 주요 기술들은 페이턴트화해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기술이죠. 하드웨어 기술은 아까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보안이 취약한 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규제를 해버리면, 우리나라도 몇년 전에 소부장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일본에서 장비나 소재품 사업을 막아버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상당히 그 힘든 거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픈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국가적인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종속적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해야 되고 균형 있는 과학 발전을 해야만 우리 스스로가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고 그들과 서로 합의하고 또 서로 협상해 가면서 국가의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스페셜 웨비나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이탈 없이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이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여기서 종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굉장히 저는 에너지를 갖고 많은 논문도 찾아보고 또 제가 많은 제가 또 경험한 것들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는 처음에는 아주 활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자꾸 걱정이 앞서고 저도 과연 우리가 스스로 걱정이 앞서는 것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인류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걱정이야 우리만이 된다고 풀어질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걱정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미국이나 이런 우리 제 오늘 발표에서도 제가 열몇 편의 논문들을 알려드렸지만 논문이 논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산업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제품이나 기업으로 연결되고 있고 결국은 그 기술들이 인류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 기업으로 가고 거대 기술로 가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우리나라의 논문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들어서 그들의 수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공부 열기가 뛰어나니까 박사과정도 많고 많은 연구자들이 나가 있지만 이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그러한 아주 영향력 있는 논문들이 IT계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과연 우리가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남았고 두 번째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죠. 이 거대 기업들이 이미 거대한 자금력과 거대한 인력들을 다 흡수해가면서 소위 인재들의 그 싱크탱크, 인재들의 그 뭐라 그러죠? 그냥 그 싱크가 돼가지고 다 빨아들여가면서 그들을 고가의 비용으로 고액의 연봉을 제공하면서 더 많은 기술을 연구하고 이것이 점점점점 파지티브 피드백, 점점점점 더 그들을 비대해고 거대하게 만드는 파워풀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현재 IT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주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연구자들을 힘내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불빛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 기술들, 우리가 알려진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논문을 통해서 다 공개되고 있고 논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니까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제 나이의 또래들도 논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 또 구글 콜앱 또는 파이썬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들도 검증해 가면서 공부해 나가면 스스로가 본인들의 그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연구자들은 연구자 위치에서 좀더 경쟁력 있는 논문들과 알고리즘들을 빨리 만들어서 혁신을 주도하시길 바라겠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힘든 위치에 있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우리의 인력들을 많이 빼앗기긴 하지만, 외국에 더 좋은 인력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끌고 갈수 있는 위치를 해주고, 우리 일반인들은 또 그냥 더 인터넷에 널려 있는 수많은 이런 학습 자료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학습을 하면서 평생 공부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이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매진까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스페셜 메리 위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